함께하고 있습니다. 아 제발. 여러분 안녕하세요. 지향입니다. 자 오늘은 뭘 해볼 거냐. 제가 아주 사소한 궁금증이 생겨서 그걸 한번 해결해 보려고 합니다. 얘는 제 최애 과자 으카칩인데요. 으카칩 뭔지 아시죠? 얘를 먹던 중에 보니까 뒤에 바코드가 있더라고요. 제가 만약에 똑같이 따라 그리면 마트에서 인식이 될까 안 될까 그걸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. 그래서 여기다가 똑같이 따라 그리는 과정을 보여드리고 직접 마트에 가서 인식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 우선 이 똑같이 새 거잖아요. 그래서 좀 따라 그리기 힘들 것 같아서 이 부분만 커터칼로 오려내주도록 하겠습니다. 얘를 테이프로 붙인 다음에 볼펜으로 작업을 해서 따라 그리고 원래는 유산지를 살펴려고 했는데 유산지를 쓰면 너무 쉽다. 약간 공대로서 멋이 안 산다. 약간 생각이 들어서 직접 따라 그려보겠습니다. 제가 집에 자가 없어가지고 이게 저희 집 들어가는 카드키거든요. 얘를 자로 사용해서 한번 따라 그려보겠습니다. 네 이렇게 나와있습니다. 이제 얘를 이 볼펜으로 하나하나 메꿔주도록 할게요. 여러분 이거 보세요. 보시면 자 이거 제가 지금 그린 거고요. 이게 바꾸입니다. 보시면 여기서 보면 세 번째랑 네 번째 크기 차이가 존재하죠. 세 번째가 네 번째보다 조금 작습니다. 근데 제가 그린 거 같은 경우는 지금 세 번째 네 번째 차이가 많이 느껴지잖아요. 이런 점이 문제인 것 같아요. 직접 그렸을 땐. 그래서 직접 손으로 베껴서 그리는 방법 말고 다른 방법을 한번 사용해보겠습니다. 자 그래서 제가 생각해낸 두 번째 방법이 바로 이렇게 사진을 찍어서 인쇄를 하는 겁니다. 이렇게 크기를 늘리게 되면 두께 차이도 더 선명하게 나게 될 거고 이렇게 되면 인식이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이제 얘를 편집했는데요. 칼로 여기 검은 부분을 다 오려줄 거예요. 그 다음에 이 아래에 덧대서 빈 공간을 마크로 칠해줄 겁니다. 일단 조심해서 주실게요. 그러면은 눌러 가면서 우와 칠했습니다. 와 이거 QR코드는 제가 한번 그려보겠습니다. 바로 이 QR코드인데요. 이 QR코드가 무슨 QR코드인지 궁금하시죠? 비밀입니다. 끝에 직접 보여드릴 테니 영상 끝까지 봐주세요. 시작해보겠습니다. 파이팅! 먼저 저는 시작하기에 앞서서 이렇게 테이프로 종이를 고정시키고 시작을 할 거예요. 저도 이게 사실 될지 잘 모르겠어요. 그럴 거는 제가 얼마나 정확하게 그리는데 아 손이 너무 아파요. 색칠을 한번 해볼게요. 여러분, 드디어 QR코드를 완성했습니다. 이제 인식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, 제가 진짜 열심히 그려서 인식이 되어야 할 텐데 카메라로 인식을 시켜볼게요. 와, 이거... 됐다, 대박. 이거 보세요. 대박이죠? 자, 그럼 얘를 조금 더 진하게 칠한 다음에 마트에 가서 찍어보겠습니다. 마트로 가시죠. 자 이제 계산대로 가서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. 짜잔 찍어보겠습니다. 아 제발 찍혔어! 찍혔어 대박! 와 여러분 계산도 다 하고 지금 검색대도 통과해서 나왔어요. 야 오늘 교훈 똑같이 따라 그리면 계산이 된다. 자 네 바코드는 이렇게 성공했는데 바코드 말고 QR코드도 될까요? 궁금하시죠? 근데 저는 똑같이 먹어야 돼서 오! 인식 완전 잘 돼요. 자 여기서 밝혀지는 QR코드의 비밀 바로 LG 디스플레이 D군의 디스플레이 채널입니다. 여러분들도 구독하고 계시죠? 자 오늘 영상의 결론은 바코드도 QR도 잘 그리면 사용 가능 궁금증 해결. 하지만 우리 직접 그리지 맙시다 여러분. 제가 직접 해보니까 너무 힘들어요. 오늘 디양의 수상한 실험실 영상은 여기까지. 다음에도 여러분의 궁금증을 해결해줄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. 안녕!